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뷰티풀 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한번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건데, 전번 시간에는 뉴스 크롤링을 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거하고 크게 이제 다를 것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 영화 평점을 한번 영화 이름과 그다음 포인트를 같이 가져오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영화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평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정보들을 가져올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여기 영화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평점 리뷰 이렇게 있는데, 영화 랭킹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게 평점 순이라고 있어요. 요런 데이터들이 이제 평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페이지인 것이고, 한 페이지에 약한 50개 정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가져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래프의 변화들, 여러분들이 평점의 그런 변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는 데이터화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라는 경우라면은 오늘 배울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콜앱을 이용을 해서 무비 포인트라고 저는 이름을 하나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고요. 앞에 코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서프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 URL 주소 있잖아요. 금방 했던 요 URL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2020년도 12월 24일 기준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고 아니 쉬프트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이제 연결이 되고 데이터를 쭉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으면은 뒤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어떤 것을 가져올지 이제 태그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영화 쪽에 들어가셔서 개발자 도구를 항상 켜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태그 엘리멘트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것이 이제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평점 정보,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요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언플랜드. 제가 요즘 또 영화를 좀 자주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극장을 자주 안 가는데, 아무튼 언플랜드라고 하는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그를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태그를 보시면은, 클래스 파일이 TIT5,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클래스 파일은 또 TD로 엮여 있는 것이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IT5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값일 것 같아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RF 링크하고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이런 타이틀 속성이 또 있지만은 요쪽에 이제 스트링 정보로 또 타이틀이 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나 동일한다. 그러면 요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셔도 제일 심플하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TIT5라는 것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소프에서 그 다음에 find all로 우선 모두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 그 다음에 TIT5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시게 되는 건데, 우선은 이제 하나씩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겁니다. 우선은 요거 전체를 한번 가져와야겠죠? 정상적으로 가져오는가요? 그래서 쉬프트 그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셔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을 find all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50개 정도 가져왔을 겁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는 정보가 50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50개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정보를 이제 골라내야겠죠? 그러면은 find all 해서 첫 번째 값을 저희가 하나 우선은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명령어 했던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 그다음 find all
그 다음에 div, 그 다음에 tit5.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것은 0, 첫 번째 배열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객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그를 A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겠죠. 요만큼 이제 가져와야겠죠, 또요. 그래서 A 태그를 가져오고, 요것이 이제 스트링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unplanned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것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일로 입력을 하시면은 두 번째 거를 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다 전체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포고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요것을 10개만 나가면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앞에 파이썬 입문 과정을 배우셨다면요. 그래서 find all, 그냥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것들이 i로 된다면은 얘가 하나씩 증가가 되면서 요것이 증가가 되면서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는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왜 이게 표시가 안 되면요? 이 앞에다 이제 프린터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 프린터를 입력을 하셔야만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져오셨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개인지 몇 개인지, 뭐 화면상으로는 50개인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실 때그 데이터 정보들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이제 판단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포인터를 가져올 건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평점 이름입니다. 이제 평점 이름들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져올 거. 그래서 td라고 하는 클래스 쪽에 포인트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d 안에 클래스 파일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나는 가져오겠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평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은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가져오는 개수를, 길이에 대한 것들을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예, 랭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길이죠. 길이에 대한 넘버 값들을 가져오는 거고요. 서프에 find all, 그 다음에 td, 그 다음에 포인트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포인트 값을 저희가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봐가지고 가져오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50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50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50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랭스 그 안에다가 우리가 50을 입력하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요것을 그대로 이 안에다가 입력하셔도 적용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다 모든 것들을 처리하셔도 되고요. 이것보다 더 이제 한 줄로 이 안에다가 이제 프린터 이 안에다가도 처리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뒤쪽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셔가지고 이제 쉬프트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목을 네이버 영화에서 이 제목 정보들은 다 지금 현재 50개를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만 이게 제목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포인트 정보들도 이제 같이 가져오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서프 파인드 올이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요것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td에 그 다음에 포인트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d의 포인트 값도 i로 입력하셔가지고 가져오시는데, 그냥 가져오시면은 오류가 발생하기보다는 태그가 이렇게 그대로 입력이 되겠죠. 얘가 출력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이 텍스트 값을 가져오셔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텍스트 값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제목과 네이버 제목과 그 다음에 평점을 같이 50개 있는 데이터, 여기 페이지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분류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나중에 요것을 더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요 데이터들을 이제 한 곳에다가 저장을 이제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들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열로 저장을 하던 아니면은 뭐 파일로 저장을 하던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또 그래프로 우리가 시각화로 할수 있는 걸로 이제 연계를 해야겠죠. 뒤쪽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는 판다스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